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분들, 약간 좀, 쟤는 가는데 나는 왜안 가냐? 약간 요거 좀 있었다, 없었다? 네, 좀 있었다. 좀 있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 중에 누가 오늘 열심히 움직였다? 두산 로보틱스. 예,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뭐 진짜 힘차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힘차게 움직였다. 오늘 뭐 두산 친구들이 오늘 뭐, 난리가 난 그런 하루였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로봇 관련해가지고, 좀 그래도 기대할 만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참여하는 또 일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다 같이 또 가서, 좀 해야 더 좋을 텐데, 사실 뭐 그런 느낌보다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대표격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모덱스 2024죠. 모덱스 2024가 이제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열립니다.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뭐 티라유텍의 뭐 자회사, 그리고 뭐 에이든 로보틱스, 뭐 코롱이 있고, 다임 리서치,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있고, 트위니, 한국 엔컴퍼니, 한국 타이어 정도가 있는데, 대놓고 그냥 로봇이다라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유일한 그런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뭔가 로봇 관련해서는 뭐 신규 상장주들도 이제 대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시장 지수가 가장 좋은 건 올라갈 때더 올라가는 친구도 좋고, 반대로 떨어질 때 버티는 친구 혹은 떨어질 때 올라가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시장 지수보다는 우리가 강하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죠. 강하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에요, 현재까지는. 왜? 시장이 올라가도 안 올라가고, 시장이 빠져도 생각보다 덜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거 예전 얘기인데, 제가 유튜브 영상도 꽤 많이 찍었었던 종목인데,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때였거든요. 제가 이때부터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바이오가 다 죽어나가는 시기였어요. 예, 대부분 뭐 시세를 다 주고 이제 나는 이제 할일다 했다. 나는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은 더낼 힘이 없다 하면서 빠질 때였는데, 이 친구가 안 빠지더라고요. 버티죠, 계속 안 빠지고. 그래서 이 종목을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좀 올려드리기 시작을 했었고, 그 뒤로 이렇게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처럼 시세를 보여준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하게 볼수 있는 건 다른 업종들 빠지고 시장 빠지고 바이오 다 빠지는데 왜 얘는 버티고 있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에브리봇이 뭐 어떻게 해서 막 박살이 나고, 이랜시스도 가다가 빠지고, 뭐 두산 로보틱스도 질질질 흘렀었고, 뭐 어? 뭐 다른 애들도 뭐 마탱이 가 있었는데, 도대체 얘는 왜 6개월 동안 옆으로 빌비 기고 있냐 이거죠. 예. 표현 자체가 이거 왜 기냐라고, 옆으로 왜 빌비 기어가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시장이 빠짐에도 더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시장이 하락함에도 종목은 버틴다라는 거. 시장이 하락하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죠. 그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데, 매도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얘는 왜 누가 밑에서 자꾸 받아내냐라는 거죠. 아직 그 명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가. 추측만 할 뿐. 어떤 추측만 할수 있었죠? 좋으니까. 네? 삼성과의 뭐 관계사니까. 로봇이 전망이 좋으니까. 정도로만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고, 그 외에는 타보다? 그 외에는 소설이죠, 사실상. 네, 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알수 없고, 야, 그렇구나. 너가 이제 버티는 데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정도로밖에 우리가 해석을 할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7만 원 계속 지켜주는 거 좋아요. 왜 지키는지 몰라요. 누군가 사니까 지키겠죠. 네, 수급이 좋아서 버틴다? 그것도 아닙니다. 계속 이 안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뭐 주거니, 팝거니, 주거니, 팝거니, 주거니, 팝거니 하고 있는데, 받아주는 물량이 어느 정도 계속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좀 거래를 좀 주기적으로 좀 만들어주면, 더 우리가 여기서 물량 소화도 공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텐데, 그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약간 이제 패턴상으로 이렇게 이제 가준다면, 예, 18만 원, 19만 원
뚫고 간다라고 했을 때 앞에 뭐가 보여요? 좋은 라운드 피겨 구간은 얼마? 20만 원이 보인다. 네. 20만 원. 20만 원을 한 번에 가기 어려워요.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한 번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엔비디아가 금요일 엄청나게 빠졌다고 하는데 걔도 결국 보면은 뭐예요? 1000불에서 깔짝거리다가 차익 실현 나온 거거든요. 우리나라 주식들도 마찬가지죠. 10만 원 앞에서, 20만 원 앞에서 한 번씩 흔들려 주는 거. 왜냐면 거기가 심리적인 고점이 될 수 있죠. 그걸 띄어 넣으면 그게 지지가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뭐 계속 정말 오래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죠. 예. 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찍은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대장주는 안 죽어요. 라고 했던 종목인데 여긴지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맞는 것 같죠? 어쨌든 그래도 20만원 한번 넘어가는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만원 한번 넘어가는 건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은 뭐 로봇도 저는 뭐 오늘 로봇 관련주들 이번 주는 사실 저는 로봇 관련주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예, 일정도 있고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들의 그 위치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래도 위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이슈를 갖다 붙이는지 우리가 이 뭐죠? 용처럼 이 상상 속에 있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매수세가 생기고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래도 사람들 한번 자극 한번 시켜주는 그런 또 한 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이유가 있다. 네. 안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요거 하나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료체험 오늘도 오늘부터 이번 기수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도 저희는 수익으로 시작하고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라고는 뭐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는 거고 저희는 수익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제일 원칙보다 수익을 내기 위함이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꾸준한 수익과 때로는 폭발적인 수익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고 왔습니다 까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